아주 고운 사람이었다. 너처럼 궁녀였고. 넌 동궁의 궁녀야. 세손자와는 너의 주인이고. 옷소매 끝동은 몹시 붉고 과인은 그걸 보며 마음이 아팠더랬지. 궁녀들이 옷소매 끝을 붉게 물들여 입는 것은 그녀들이 왕의 여인이라는 징표야. 시간관이라니. 어째 목소리가 귀에 있다 했습니다. 저기서 세손조화를 보필하는 시간관들 중 한 분 맞죠?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줄곧 사고에 있는 모습만 봤구나. 다른 때는 어찌 지내느냐? 뭐 비슷합니다. 책을 필사하거나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난 싫다. 소설 따위 마음만 어지럽히지. 헛된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저 뒤를 궁금하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니더냐? 네 재주를 이용해 돈벌이만 하면 그만이겠지. 듣는 사람이 어떤 심정이 되든 알게 무엇이랴. 읽지 마라. 넌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아니 될 사람이다. 위험할 건 안다. 하지만 너밖에 없어.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저쪽으로 가면 무사할 것이다. 가라. 나 책을 읽어둬. 책을 읽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라. 훌륭하십니다. 진심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상한 곳은 없느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아까부터 얼마나 방해가 된 줄 아느냐? 소인을 알아보셨습니까? 결정은 내가 하고 넌 그저 따르는 것이다. 눈에 띄지 말라 하시오. 오늘은 처음이라 시선이 갔을 뿐이다. 늘 옆에 있다면 결국 보아도 보이지 않게 되겠지. 소자는 한 번도 궁녀를 가까이 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지도 모르지. 아니요. 앞으로는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사옵니다. 어디서 일을 하느냐? 소인은 동궁의 궁녀이니 동궁에서 일을 하옵니다. 내가 동궁의 주인이니 앞으로도 계속 너를 보겠구나. 소자는 궁녀를, 미천한 신분의 여인을 곁에 둘 생각이 없습니다. 덕임아. 소인을 그리 부르시는 건 처음입니다. 수고했다. 아까 내가 널 죽일 수 있다 했을 때도 넌 겁먹지 않았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네 마음속에 난 여전히 그때의 겸사서구나. 나는 왜 겸사서인 척 너를 속였을까?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옵니까? 널 생각하고 있다. 난 저하를 삼아. 시간이 흐른 후엔 그 서고에서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이 특별했으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저 곁에 있어라. 그거면 된다. 노력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지셨어요. 저와 괜찮으시옵니까? 너에게 미안하단 말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말은 할 수 있겠지. 고맙다. 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반드시 전해야 할 소인의 마음입니다.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저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몇 번이고 날 구해주어서 내가 알지 못했을 때조차 날 지켜주어서. 보셨습니까? 제가 날린 신호연 보셨지요? 그 신호연을 보았을 때 너일 줄 알았다. 너일 수밖에. 고맙다.
사람이 하나는 필요해. 늘 네 곁에 있어줄 여인 말이야. 눈앞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놈도 사람이야. 일국의 지존이 되실 이분이 한 사람 정도는 여인으로서 만일 너의 마음이 나와 같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제발 더는 말씀하지 마옵소서. 왜 연모하면 후궁이 돼야 돼요? 어째서?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째서지? 후궁이 돼서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 새로운 여인들이 날마다 줄줄이 굴비처럼 들어올걸요? 근데 왜 울어? 저기서 부서지지 않으니까요. 아비가 아니옵니다. 뭐라? 산이 옵니다. 산이가 왔습니다. 아까 서고에서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눈물을 흘릴 만큼 보고 싶어. 괜찮으니 떨지 마라. 곧 돌아오마. 좀 알아듣게 말해.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제 전부를 전하께 내어드려야 하고 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나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부를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받고 싶을 것이옵니다. 제게는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 목숨보다도 더. 하오니 벌을 내리소서. 소인이야 어차피 하나 소모품인 궁녀가 아닙니까? 너를 내 마음에 두었어. 너에겐 내 가족이 되어달라 말했고, 지금껏 그리 말한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순순히 받고 기뻐해라. 그러면 되질 않느냐? 처음부터 원치 않는 것이옵니다. 소인은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한 번 승은을 입으면 널 아프게 하더라도 더 이상 일개 궁녀일 수는 없게 되지. 해야 한다면 그리 할 거다. 그렇다 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아니야. 그리는 생각하지 마라.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이대로 그 아이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는 주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제는 임금이시니 욕심을 좀 부리셔도 됩니다. 너에겐 이제 내 마음 따위는 상관도 없느냐? 이제 더는 내가 사내로 보이지도 않아? 차라리 나 때문에 울어라. 내가 보는 앞에서만 울어. 내가 보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별로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내 가슴이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정녕 돌이킬 수 없는 것이냐? 한번 변해버린 것들은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늘 생각했다. 겁도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너도 날 은혜하고 있다고. 전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며. 네가 정말로 날 거부한다면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 되겠지. 무엇이든 해야 한다. 내가 너를 연모한다.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내가 전화를 연구하는 것 같아? 이것만은 확실해. 내가 전화를 연모한다면 그 사실을 전화만은 절대 모르시게 할 거야. 이제부터 늘 내 곁에 있어라. 넌 내 것이니까. 그래도 지금 내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신첩은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궁녀가 아니고 전하께서도 임금이 아니시라면 어떨까. 오늘은 행복하다. 어떤 날은 슬퍼지고 결국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마냥 기쁠 수도 마냥 슬플 수도 없는 것. 난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곳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났다면 어떨까.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자꾸만 마음속으로 샘을 해보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잃었을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왜 그러시옵니까? 꼭 달아날 궁리를 하는 사람 같아.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얼굴. 다음 생에서는 신첩을 보시더라도 모르는 척 웃기만 스치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쏟아지네. 너는 나를 조금도 엿보지 않았느냐.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내게는 주지 않았어? 아직도 모르시옵니까? 아까 올 때 등불이 보였지? 바람이 부는데 하나도 꺼지지 않았어. 네가 오는 걸 반가워하신 거야. 사랑하여 나를. 나를 좋아. 제발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애원했던 얼굴은 너였다. 좀 더 오거라. 죽은 사람이 어찌 알아. 죽었으니까 알지. 네가 말하지 않고 숨겨놓은 마음까지. 왜 하필 저였습니까?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 다른 그 어떤 여인도 그런 너를 네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연모하여. 오직 너여야만 해. 그 나무는 다시 필 것이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덕임아. 덕임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가끔씩 나도 잘 모르겠다 생각했어. 네가 정말 그리운 건지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따급하고 늘. 아니면 지난 세월이 애틋하게 미화된 건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온 나를 구했으면서 그런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이제는 안다. 나는 널 그리워했고 너와 함께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어. 북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훨훨 휘날리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두 번 다시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직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발 가지 마라. 나
나를 두고 가실까라.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손 붙잡고 함께 돌아가래.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 날 사랑해라. 제발 날 사랑해라. 이것이 과거라 해도 좋다. 꿈이라 해도 좋아. 죽음이어도 상관없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겠지요.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동궁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바랄 것이다. 이 순간이 변하지 않기를.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그리하여 순간은 곧 영원히